자, 머리를 내가 툭 끌어주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위로 빡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강남구청 5분 거리 레슬링, 복싱, 주짓수, 격투기 극복해라. 자, 안녕하십니까. 얼추 좋게 끝 한번 하고 있는 터령 김영수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현규와 함께 또 레슬링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오케이.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그냥 태클 들어가서 태클 성공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뭐 그립 잡는 방법과 다리 따라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실전에서 태클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네. 실전 같은 경우에는 레슬링에서는 원 밖으로 밀고 나가면 점수를 따요. 그러니까 내가 밀려나가면 점수를 뺏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밀려나가기 위해서? 그렇죠. 서로 밀고 있는 자세. 그래서 서로 밀고 있는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그냥 서 있다가 이렇게 잡고 들어갔는데도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태클을 들어가다 보니까 실전 스파링에서는 잘 성공을 하지 못해요. 실전에는 어떻게 돼 있냐? 서로 기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누구 하나가 없으면 앞으로 꼬꾸라질 정도로 이렇게 기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상대방을 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 있는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태클 들어가야 되는데 밀고 있으니까 자 밀어봐요. 자 기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상체가 뒤로 제껴져요. 내가 낮춰서 들어가려고 해도 상체가 뒤로 제껴질 겁니다. 네. 서로 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밀고 있는 힘을 내가 느낀 상태에서 태클 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1번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손을 안으로 잡은 상태에서 드릴입니다. 드릴. 자 손을 안으로 잡은 상태에서 뒷다리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차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찬 상태에서 태클을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대방이 나한테 기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연습하는 거랑 똑같은 상태예요. 자, 서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뒷다리를 하나, 둘, 셋 찰 때 내가 다리가 나가 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2번. 이제 서로 기대 줘요. 상대방이 나한테 기대 줘. 기대 준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상대방을 밀어요. 밀면 상대방도 밀리고 밀려주고. 그렇지, 기댄 상태에서 밀려주는 거예요. 대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뒤로 오면 서로 상대방이 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뒤로 빠질 백스텝을 하면 나 기대봐, 나한테 기대. 그렇지, 이렇게 내가 백스텝을 하면 상대방도 앞으로 오게 돼 있죠. 요때 뒷다리가 땅에 닿는 순간 다시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와, 뒤로 와, 저렇게 오죠. 내가 뒷다리가 닿는 순간 체크 치게 돼 있어요. 방금도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현규가 앞으로 꼬꾸라지죠. 네. 다시 자 잡고 앞으로 갔다가 나 밀어 뒷다리가 땅에 닿는 순간 들어가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것까지도 드릴이고요. 지금 할 것도 드릴인데 자 레슬링은 상대방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밀었어. 그럼 상대방이 안 밀리려고 할 거 아니야? 그죠? 안 밀리려고 날 밀겠죠? 그럼 난 그거를 다시 끌어줌. 다시. 자, 그런 느낌으로 상대방 힘을 이용해 주는 건데, 오히려 그러면 상대방 머리를 밑으로 내렸어요. 그럼 내가 내렸으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위로 올리겠죠? 위로 올릴 때 그거 놓고 내가 태클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거를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자, 잡았죠? 손을 안으로 잡고, 자, 일단 밀었어요. 안 밀려야 돼. 현규 안 밀려야 돼. 그렇지. 자, 앞으로 갔어요. 자, 뒤로 올 때, 뒷다리가 땅에 닿을 때 머리도 같이 끌어줍니다. 밑으로 끌어줄 거예요. 자, 머리를 내가 툭 끌어주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위로 빡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저절로 태클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얹힌다고 하거든요. 그럼 상대방은 무슨 느낌이 나냐면 이렇게 태클을 당하면 상대방이 없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머리를 끌어주는 동시에 다리를 차면서 앞으로 들어가 주는 거.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상체가 뒤로 제껴지면 안 된다는 거. 내 체중이 뒤로 오면 안 돼. 아마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똑같아. 잘 잡았어. 밀었어. 밀었는데 나 밀어봐 이제. 자 밀었는데 뒤로 왔을 때
중심이 일로 다 오는 사람이 있어. 이 다리로 중심이 다 오는 분.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들어갈 수가 없지. 그래서 처음에 왼, 이 앞다리를 받고 뒷다리를 찬 상태에서 앞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뒤로 올 때 뒷다리가 땅에 닿을 때라고 하니까 이게 중심이 이렇게 뒤로 빠진다고. 그럼 내가 앞으로 치고 나갈 수가 없잖아. 민 상태에서 뒷다리가 갔을 때 상체는 그대로 앞으로 나가는 거지. 이렇게 태클을 하면 상대방 실전에서 레슬링 혹은 뭐 주짓수 뭐 이런 상황에서 실전에서 태클을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연습 잘 해보시고요. 차츰차츰 이렇게 레슬링 기술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영상 컨텐츠로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레슬링은 10 포인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